빨강. 네. 18cm라는 건 편수 냄비예요. 이렇게. 빨간색 기준으로 편수 냄비. 편수라는 게 편수, 편도 해 갖고 편수. 양수는 손잡이가 두 개 달리는 거예요. 이게 편수. 사이즈는 이거 똑같을 거예요. 18cm. 자, 빨간색 기준으로 지금 가져와야 되니까. 아, 여기 있어요. 18cm. 이렇게 됐어요. 나 아까 나 뺐구나. 요게 18cm예요. 그리고 네. 웍이랑 같은 색으로 주세요. 웍이랑 같은 색으로 주세요.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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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웍이 없어요. 냄비만 있어요, 얘네는. 냄비만 있어요, 냄비만. 웍이 없어요. 빨간색은 웍이 없어요. 요게 없어요, 없어. 요게 없어요, 웍이. 예, 요게 웍이 없어요. 후라이팬, 웍팬이 없어요. 이건 오로지 냄비만 있어요. 딱, 사이즈 다섯 가지만 있어요, 다섯 가지. 사이즈 다섯 가지만 있어요. 요거, 삼부사마미. 얘는 시리즈가 안 나왔더라고요. 시리즈가 안 나왔고, 웍팬이 있었어요. 원래 찐판 올라가는 웍팬이 있었는데, 그거 다 품절돼갖고 지금 없는 상태라서 못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건, 패스하고. 아, 이거 웍팬, 나 잠깐만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양수로 되어 있는 웍팬이 있거든요? 나 잠깐만요.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거든? 잠깐만요. 있어, 있어, 있어. 사다리. 요건 있어요, 그거. 원래는 같은 시리즈는 아닌데, 색상이 비슷해요. 모양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꽃 모양만 약간 틀리면, 꽃 모양만. 근데 색상은 똑같아요. 근데 이건 찐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센치는 두 가지가 있대요. 31개 있고요. 32cm가 한 개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개밖에 없는 거라서 그냥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이거는. 달려가시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계시면은 이거 저렴하게 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 개 다 사용 가능해요. 뭐든 알지. 이것도 실바트 상품이에요. 실바트 상품이고. 다드 아노 다이징이라고 했고, 다이아몬드 코팅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공법이 약간 틀리게 돼요. 예, 코팅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뭐, 논스틱 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뭐, 압축 코팅, 뭐, 분사 코팅 다 있는데, 이건 하드 아노 다이징, 네. 안 벗겨지는 건 아닌데, 공법을 틀리게 한 거예요. 이게 양수 30제라고 32cm가 있어요. 빨간색 말고 사이즈만 빨강이랑 같은 걸로 해서 제가 구매한 구매한 웍은 아까 요거였어요. 아까 요거 앱솔루트가 요거예요. 아까 그 웍에 앱솔루트라 했고 후라이팬 30짜리하고 32짜리 요거였죠. 30짜리하고 32짜리 요거예요. 요거 웍 블랙이었어요. 블랙 요게 웍팬하고 웍팬하고 후라이팬. 후라이팬은 30짜리, 웍팬은 32짜리 요걸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같은 사이즈, 거기에 빨강이랑 사이즈가 있나? 빨간색은 사이즈가 통 다섯 가지밖에 없어갖고 냄비가, 그러니까 요거 20양수, 20짜리 양수 어디 갔어? 여기 20양수, 그 웍팬이 없어요.
이 빨간색은 냄비가 딱 나이 다섯 가지만 나와요. 다섯 가지. 정확히 말하면은 요거. 이건 아니구나. 요걸로.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보지 마시고, 냄비 사이즈가, 요걸로 나와요. 18, 20, 24, 이거. 요걸로. 가격은 그 미라클 가격이니까 보지 마시고, 예, 사이즈가 요걸로 나와요. 똑같이. 블랙도 냄비가 있죠. 블랙도 냄비가 있어요. 이렇게. 블랙도, 아, 나 이거 그 말이었어요. 죄송해요. 냄비가 있어요. 냄비. 냄비가 있어요. 같은 사이즈로. 그래갖고, 블랙도, 예, 블랙 냄비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냄비가 좀 많아요. 이거는. 좀 더 있어요. 찜솥 빼고, 찜솥 좀 빼고, 곰솥, 전골, 양수, 양수. 여기는 18 양수 하나 더 있는 거예요. 18 양수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편수. 한 가지 더 있고요. 그러니까 추가 구성품이 18 양수 하나 더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맨 밑에 찜솥이 하나 더 들어있는 거. 24짜리 찜솥. 찜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찜판. 24짜리 냄비인데, 20짜리 냄비인데, 찜판이 하나 더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빨간 사이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사이즈만 알려드릴게요. 빨간 사이즈는 이렇게. 빨간 사이즈는, 아이고, 뭐야, 이거는. 가격은 보지 마세요. 사이즈만 안내해드릴게요. 사이즈만. 가격은 보지 마시고. 사이즈는 이렇게 돼 있어요. 18 편수, 20 양수, 24 양수, 24 전골, 28 곰솥. 가격 보지 마시고요. 요거,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추가로 까만색, 앱솔루트라는 게 까만색이에요. 18 양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맨 밑에 보면은 24 찜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고요. 저게 낮은 이사예요. 낮은 이사. 앱솔루트로 보면은, 여기 앱솔루트. 이게 낮은 24죠? 낮은 24. 전골 타입. 앱솔루트로 따지면은, 낮은 24 전골이 요걸로 되어 있어요. 전골 24. 전골 24. 요거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되어 있어요. 전골 24. 자, 냄비 중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는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단조곰법이라고 해갖고, 단조곰법이라고 밑에 판 자체를 또 두껍게 놨어요. 24? 오케이, 24로 드릴게요. 24. 정골 24. 자, 24에갖고 63,400원 나오고요. 63,400원 나오고. 앱솔루트. 여기다가 24 낮은 전골이니까 아니요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요 사이즈 블랙으로 드리면 되죠. 요 사이즈 블랙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게 맞죠. 그게 맞죠. 24짜리에다가 드릴 만한 거 맞죠? 미소님 어서와요. 나 오늘 인사 잘 안했다. 오늘 입장하신 분들 인사 잘 안하고 있어요. 요거 같이 넣어드릴게요. 나무받침이요. 냄비받침. 나 계속 요 오늘 내일 갖고 다음주까지는 계속 넣어드릴거예요. 아 지각이야? 마실 갔다 왔어요. 63,400원. 요렇게. 세일은 넣어드렸어요. 세일 넣어드렸고
요렇게 넣어드릴 거고요. 아우, 감사해요, 삼부사님. 아유, 오늘 대박이네, 나. 나 대박 났네. 대박 났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피로가 확 풀리네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피로가 확 풀리네. 삼부사님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나 그래서 계속 상품 계속 넣어드리는 거야, 지금. 원하시는 것마다 계속 넣어드리고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컨디션으로 다음 주까지 유지를 하고 있으면 아마 거덜날 것 같은데, 갑니다. 갑니다. 뭐 아주 소소한 건 상품이긴 해요. 평소에는 잘 안 드렸던 상품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개당 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원하시는 상품마다 개당 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뭐 가격도 몰라, 나 지금 저거. 오히려 이 정도면은 더 넣어드려도 현찰을 판이야. 현찰을 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삼부사마님이 부모님 생각하시는 마음, 아, 충분히, 예, 공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세대에 계신 분들 계시죠? 1세대 분들. 잘 안 바꾸세요, 정말. 예. 주방에서 있는 만큼은 조금 이게 재미는 없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 많이 모이면 또 이리저리 또 요리 다 하셔갖고 다 대접을 하시죠. 상자리 이렇게 크게 갖고. 근데 조리 도구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식 때린 도리로서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저거 만들 때 고생했을 텐데, 요거 만들 때 정말 불편했을 텐데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생각이 많이 들으셔야 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내가 장사를 잘 되지. 나뿐만 아니라 주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지. 아, 오늘 저거 화이트 올리느라고 내가 카메라를 이따 녹화 방송 보시면 거꾸로 해놨어, 이렇게. 화면 전환해놓고 해갖고 오늘 이제 내다 깔아있어. 다시 올리면 돼, 이렇게. 올리면 돼요. 오늘은 카메라 치가 약간 특이하죠? 아, 그리고 무료 배송이 있잖아요. 무료 배송도 이게 몇 포가 됐든, 몇 개가 됐든 다 무료 배송이에요. 다 무료 배송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음 주도 다 합산, 합배 다 해드릴 거니까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최대 5포까지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구매를 해주셨으니까. 다 보내드려요, 한 번에. 그걸 한 일주일 동안 장을 보셨던 거를 무려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한 5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 보내드려요, 무료 배송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삼부사마님이 구매하신 거 보면은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갖고 다 보내드려요. 걱정 마세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다 해드려요. 안 되면 내가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야지. 알겠어요. 삼부사님 좋은 밤 되시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밤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진짜 지난 몇 달 동안 그거 있었던 거 확 날라갔네요.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다시 카메라 고정. 조심히 들어가요. 어쨌든 오늘의 내 그 영양은 딱 화이트 올리는 거였어요. 2 플러스 1으로. 오늘 올린 거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다음 주에도 요거 그대로 갑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1월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보셨다가
한 개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판단해보시고 그릇은 받아보셔야 돼요. 받아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 그래도 제가 저거 막 이렇게 좋은 그 식탁에다가 세팅 안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저렇게 막 간지 대놓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저게 가야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가면 그게 화려해지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틀려요. 근데 화이트는 화이트로 돼 있는 그릇들은 어느 식당이든, 네, 어느 식탁이 됐든, 어떤 매트가 됐든, 어떤 젓가락, 숟가락이 됐든, 어떤 반찬이 됐든, 어떤 음식이 됐든, 음식을 돋보여주는 게 화이트예요. 음식이 돋보여야죠. 그릇이 돋보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릇도 이쁘면 좋죠. 음식이 안 담겼을 때는 이쁘면 좋죠. 근데 음식이 담겼는데, 여러분들 음식이 담겼는데, 그릇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릇은 여러분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음식은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 받치고 있는 게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시면, 뭐 5성급 호텔에 가시면 대부분 화이트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그릇을 큰 걸 쓰는 시죠. 그래서 음식 이만큼 담아주고, 네, 여기다 꽃 모양을 해주고 장식 따라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먹기 좋게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화이트예요. 그래서 흰 백지 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치북.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색을 칠하든 다 잘 먹는 게 화이트. 네, 제일 무난한 거 화이트. 저도 색상이 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네.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잘 좀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방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힘든 거를 좀 줄이시길 바래요. 100%에서 단 1%라도 1%로 줄이고 해서 한 10% 줄인 다음에 그거 갖고 여러분들 여가를 보내세요. TV를 보시든지 음악을 보시든지 책을 보시든지 그 시간을 좀 줄이셔갖고 모아서 그렇다고 대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거에서 조금만 줄이라는 겁니다.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환경을 이용해서 그걸 좀 줄이라는 거예요. 주방의 용품도 정말 많지만 모든 우리 집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 중에서 주방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제일 많아요. 주방이 어딜 가도 주방이 제일 많습니다. 어딜 가든 어느 집을 가든 주방용품이 제일 많아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꺼내서 거실에 깔아놓으면요 몇 평을 깔아야 돼요, 여러분들. 몇 평을 깔아야 되는 거라서 냉장고 안에 정말 많은 것도 들어가 있고 진열장, 뭐 서랍장 다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서 대부분 쓰는 거는 쓰고 안 쓰는 건 다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건 대부분 오픈되어 있을 거고 자주 안 쓰는 거는 어떤 뭐 손님이 오시거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쓰는 용기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접시들도 예, 한번 쓰지 뭐 매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기다가 밥을 뭐 뷔페식으로 드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대부분 그냥 그 분위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연출 목적으로 나가는 거지. 자, 그렇게. 음식은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 즐겁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자, 오늘 구매하셨던 거, 뭐 오늘 구매하셔도 나는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구매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쪼개기까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원하신 만큼 다 쪼개기 해드려요. 뭐 오늘 5만원, 내일 5만원, 내일 5만원, 내일 5만원 이렇게 다 쪼개드릴 거고, 그 이유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말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올린 거 다음 주에도 다 적용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시고요. 어제, 오늘, 내일도,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다음 주를 위한 상품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행사가 들어가면은 그 상품에 대한 코드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금액권을 적어드릴 겁니다. 금액권으로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바구니를 캡처해갖고 갖고 계세요. 캡처하고 계셨다가 최종적으로 결제하실 때 얼마 얼마 담아주세요 하시면 되고, 그것도 쪼개기가 가능해요. 내가 어차피 담아달라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 요거 나머지는 내일 담으시죠? 예,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그걸 묶어서 결국에는 다 합산도 해드릴 건다고, 합배도 해드릴 거예요. 쪼갠 걸 합산해드릴 거고, 쪼갠 걸 합산해드리는 거예요. 쪼갠 걸, 쿠폰 다 적용받으신 걸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다 적용받을 거고, 그리고, 예, 요거 다 합배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 그날 구입한 건 그날 가져가야 돼요. 원래는 아니야. 그렇게 해야 사고가 안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사고 안 터지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뭐 하루에 제 방송 끼자마자 뭐 100명이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10명 이상이 구입하는 것도 아니라서 가능해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우리 스펙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들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자, 여러분들 저는 그릇용품, 그릇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어요. 파는 것도 목적으로 가져가면은 이것도 1순위이긴 한데, 전 여러분들이 주방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방에 대해서. 저도 여기 주방에 관련해서 한 10년 정도 되긴 했지만, 되게 짧은 거예요, 10년이면. 주방용품 갖고 취급하고 있었던 게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햇병아리입니다, 햇병아리. 예, 햇병아리.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음식도 배워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요즘에 뭐, 동영상으로 봐도 많이 뜨니까, 해보는 거야, 내가. 따라 해보는 거야. 난 어차피 조리도 그거 다 있으니까. 저도 내 거 갖다 써요, 그냥. 급하면. 그냥 풀려갖고 설거지 한 다음에 바로 써버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 방송했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 방송했고, 내일은 또 뭘 올릴까 또 궁리해야 됩니다. 내일은 또 뭘 또 할까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좀 뭘 올릴까 좀 생각 좀 해보고, 혹시 요청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것 좀 올려봐 주세요 하시면 제가 또 기회가 한번 잡아볼게요. 차라리 난 그게 나아요. 아니면 내가 자꾸 편한 것만 고르게 돼요. 편한 것만 고르고 고르라서 여러분들이 정작 원하시는 상품을 못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상품을 기획 잡아보세요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최대한 접목해서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 매니저님 고생 많이 했고요. 오늘 구입해 주시고 너무 시청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좋은 날 되시고요. 예, 좋은 날만 가득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득. 자,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갈게요. 감사해요.